네, 7번에 문제점 해결책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 시간 줄게요. 자, 문제점 해결책 구조가 어떻게 표현돼서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봐봐. 두 번째 문장 봐봐요.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자, 소름돋을 준비하시고요. 2018년 수능이었죠? 네, 자, 작년 수능이죠? 첫 문장 볼게요. 뭐래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쵸? 수능 패턴이 계속 어때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정리해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어야 돼. 문제 보자마자, 뭐야, 이거 나 풀었던 패턴이잖아. 바로 알고 푸는 거랑, 시작했는데 막 읽으면서 막 내용, 아, 어려워. 이거랑 다른 거지, 했지? 그럼 이렇게 문제 발생 표현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 설명하든지, 해결책을 설명하든지. 그러면 작년 수능에서는 문제점을 계속 나열한 거죠. 아, 이래서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근데 조금 전에 풀던 문제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유형인 거야. 방향은 지금 이런 식으로 출발을 똑같이 했고. 네, 다시 돌아왔어요.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럼 앞에서 이제 소재만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치? 그럼 문제가 설명이 되고, 문제점 나온 다음에 해결책 나올 때 구조 아까 알려줬죠? 어제 했나? 뭐가 필요해? 뭐뭐 해야 돼? 그치? 이게 중요해? 이게 필수적이야?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런 전략이 있어? 아니, 대놓고 솔루션이라고 알려줄 때도 있고. 자, 해결책은 어딨지? 바로 다음 문장이 있죠. 이게 중요해. 해결책. 근데 문제점 해결책 패턴을 의외로 여러분들 잘못 찾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이 나왔는데도 계속 문제 설명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표현들을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하나, 둘, 셋 문장에서 앞에서 어떤 걸 소개할 거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우리가 주장한다. 정의된 윤리적 원칙들이 제공할 거라고 필수적인 근간을 정책이 보호할 수 있는, 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와 가난한 국가들을 기후변화로부터. 라고 했는데, 읽고 어렵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자, 필자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소재가 뭔지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냥 마음 차분하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보, 문자적 정보를 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영화로 따지면 여기 지금 등장한 등장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치? 자, 이때는 뭐 우리의 주장이고, 윤리 원칙, 정의 윤리 원칙 이런 거 소재는 나왔고, 그 다음에 정책 나왔죠? 그럼 정책이 보호를 해요. 어떤 세대들을, 국가들을, 기후변화로부터. 그럼 기후변화가 마이너스적 역할을 할 텐데, 그 기후변화로부터 정책이 얘네들에게 보호를 해주는 플러스적 역할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윤리적인 정의의 원칙이 뭐 이런 거에 근간을 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리만 해주는 거지. 이해와 다르게 그냥, 윤리적 정의된 윤리 원칙이 정책이 기후변화로부터 세대들을, 가난한 국가들을 보호해준다. 딱 정리해두고 내려가는 거야. 왜냐면 필자가 이 중에 뭘 연결시켜줄지는 뒤에 봐야 아니까.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거 가져가고. 봐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할때 앞에 잡아놨던 거 잊어버리면 되는데. 안 되죠. 정책, 기후변화, 뭐, 윤리적 정의에 대한 원칙, 뭐 이런 키워드들 있던 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뭐랑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재 지속적으로 불충분한 원조가 일어난대요. 이 국가들에게 있어서. 됐죠? 앞에 주절이 지금 모여 있고요. 됐니? 그럼 문제가 뭐지? 원조가 부족하대, 불충분하대. 해결책 봐봐. 원조를 증가시키는 게 필수적이다. 이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미리게이션, 미리게이팅은 뭐야? 줄이는 거죠. 진정시키는 거.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완화시키려면 일단 여기까지만 잡아. 수능은 좀더 여러 가지 소재를 이렇게 던져주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전체를 다 읽고 이해해야 될걸 요구하는 건 아니야.
몇 프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위에 질문 지금 딱 읽으면 어렵잖아. 이 느낌 왔을 때 보기 구성은 간단하다 그랬죠. 그래서 보기 다섯 개 중에 지금까지 잡았던 키워드들의 연결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보기만 보시면 돼요.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지금 3개는 연속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키워드 떠올려 볼까? 뭐 나왔지 처음에? 아까? 기후변화, 정책. 문제가 뭐야? 원조가 부족해. 해결책, 원조를 늘려. 자, 키워드 봅시다. 1번은 뭐냐면 외교적인 정책 개혁. 자, 외교 나왔나요? 외교 핵심 부제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높여야 되는데 환경위기 어때요? 자, 환경위기는 지금 너무 추상적이다. 기후변화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어때? 소재 카테고리 변화도 시켜요. 탈락. 자, 이유들이 나왔네요. 그럼 얘도 이유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될 거고, 경제 평등 회복, 경제적인 문제 얘기 아니었죠? 환경 문제였잖아요. 기후변화. 자, 대처하기. 어? 해결책. 대처한다. 자, 대처하기. 아, 아까 선생님이 필기하다가 중간에 흐름 끊겨서 아, 설명하려 했는데 뭐였지? 뭐였지? 이거였어요. 이 코프 미드나 딜 미드나 뭐 어드레스 같은 단어 있죠. 또는 뭐 태커, 다루다, 해결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 해결책이 됩니다. 자, 기후변화 딱 있죠. 기후변화 해결하기야. 원조를 어떻게 리포밍 바꿔냄으로써, 그리고 정책을 개혁함으로써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정책 개혁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못 봤을지 몰라도 뭔가 아까 위에서 정책이라는 소재는 나왔고, 그치, 원조 늘리는 거 나왔고, 4번만큼 완벽한 게 없잖아요. 자, 5번은 OECD 역할? 자, 역할 나오면 OECD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소재가 안 맞죠. 그냥 4번 체크하시면 안전합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수능일수록 어떻다? 보기 구성이 깔끔하다. 그 위에 질문이 어려울수록 소재들의 연결만 잘 잡으면 보기에 그 소재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보기는 하나밖에 없다. 네. 이해되셨죠?